체리튼, 오늘은 언니랑 일본 갔을 때 겪었던 기분 나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. 와, 드디어 일본이다. 돈가스랑 야키니쿠랑 규동 먹고 싶다. 난 라멘이랑 우동, 메밀소바. 언니, 그럼 우리 뭐부터 먹어? 체리야, 당연한 걸 묻는구나. 일본 하면 당연히 초밥이지. 이라시라이 마세. 연어초밥 한 접시 주세요. 계란초밥도요. 하이요. 와, 생선은 정말 크다. 계란말이 진짜 두툼해. 잘 먹겠습니다. 언니, 초밥이 너무 매워. 누가 맵찔이 아니랄까봐. 급식이는 이런 거 매워서 못 먹쥬. 진한. 언니, 괜찮아? 물. 와사비가 회보다 많이 들어있잖아. 저기요, 와사비가 너무 많잖아요. 응? 어? 코리안? 노! 일본에선 이 정도 와사비가 기본입니다. 그런가?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초밥 먹고 있습니다. 그게 싫으면 get out! 언니, 우리가 잘 몰랐던 건가 봐. 역시 초밥의 나라는 뭔가 다르네. 언니! 이거 너무 매워서 못 먹겠어. 나도 일본 초밥은 못 먹겠다. 언니, 우리 초밥은 한국에서만 먹자. 일본 사람들은 와사비를 엄청 좋아하나 봐. 멍청한 조선인들, 그걸 믿다니. 매콤한 와사비나 먹고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. 언니, 나 더 이상 못 먹겠어. 나도. 우리 그냥 딴 거 먹으러 가자. 여기 계산해주세요. 얼마죠? 접시니까 총 40만 원이문이다. 네? 초밥 한 접시에 20만 원이라고요? 우리 초밥집은 매우 고급 초밥집이어서 일본의 총리, 미국의 대통령, 영국의 여왕도 와서 먹는 곳이문이다. 저희가 먹은 건 초밥 두 접시가 전부인데. 언니, 이거 내면 우리 집에 가기 전까지 편의점에서 컵라면만 먹어야 돼. 그건 내 알바 아니고 어서 계산 주다 사이. 카드. 좀 맞대. 어? 저 잘생긴 남자는 누구지? 저 이케멘은 카코이상. 저 사람은 혐한 반대 시위 리더이자 오사카 최고 이케멘인 그 카코이상? 뭐? 피켓 하나로 100명의 혐한 시위자들을 해산시켰다는 그 카코이상? 백범들은 미남인걸? 어이, 사장. 일본에 놀러온 한국 관광객들에게 와사비 테러를 하고 바가지를 씌우는 게 우리나라의 먹칠하는 일이라는 걸 모르는 건가? 죄송합니다. 고멘나사이.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도록 하지. 하지만 한 번만 더 허튼 짓 하면 그땐 끝이다. 한국에서 오셨습니까? 아름다운 자매님들,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. 우리 일본에는 저런 사람들도 있지만 저들을 반대하고 한국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멋진 일본인들이 더 많습니다. 이곳은 제가 정리할 테니 먼저 가십시오. 카코이! 카코이상 덕분에 저희는 무사히 가게에서 나올 수 있었답니다. 혐한을 반대하는 착한 일본 사람들도 많이 있나 봐요. 그나저나 카코이상한테 제 핸드폰 번호를 줬는데 왜 아직까지 연락이 안 오는 걸까요? 번호를 잘못 줬나?